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렵죠. 예상했던 대로 추세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시장이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추세는 지금 여기서부터 무너져 내린 것이 계속해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몇 포인트까지 내려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자,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장 문제가 되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악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 부담. 어쨌든 이번 목요일이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코스피 지수가 2.5% 빠지면서 2720선을 밀려서 지금, 상당히, 환율도 역시, 1200선을 근접해서 지금 얼마까지 갔나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98. 그 정도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요. 또 수급에 있어서는 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투자는 외국인이 일별 현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지금 매도 4일째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뜨렸고요. 더군다나 또 연기금까지 계속해서 매도 공세를 벌리고 있습니다. 연기금 지금 뭐 일주일 내내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부터 계속 매도해서요. 지금 뭐 2주째, 2주? 3주? 3주째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도와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개인들은 매수 강세로 들어와서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매수들은 개인들이 가장 지금 어렵고요.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그동안에 금융투자자 계속 매도를 감행했다가 요즘 들어와서 매수를 좀 했는데 아직도 약하다. 가장 이제 핵심은 결국 연기금이 매도와 외국인의 매도가 결국 지수를 끌어내리는 경향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뭐 금리 인상 여부, 그다음에 테이퍼링 축소와 금리 인상, 그다음에 환율까지 악재 이런 것이 다 그죠? 한꺼번에 적용되면서 특히나 이제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까지 같이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국면에 처했습니다. 뭐 러시아는 뭐 흑해를 갖다가 점령하고 싶은 욕심은 뭐 옛날부터도 똑같았죠. 옛날부터도 부동항 구할 때도 역시 흑해를 나가기를 원했던 거고요. 자, 이 정도로 상당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발발이 직전까지 갔다. 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면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 지게 되고 흑해 연안을 갔다가 당연히 러시아한테 뺏기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거울러 종목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지금 뭐 공매도는 뭐 이번에 뭐 선진국 지수로 간다고 해서 공매도를 전면 완전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매도로 인해서 사실은 주가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공매도를 좀 장기 중지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 공매도에 대한 그 기간이 너무 많이 준다는 거예요. 좀 줄여서 개인 투자들 지금 9개월로 늘렸나요? 그러면 기관은 6개월만 준다든지 이런 뭐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공매도까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다 보니까 주가는 더못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금융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죠.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달초 뻥튀기 청약 허수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LG 이게 공매도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LG 엔솔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자본금도 쪽은 기관이 있죠. 허수성 청약, 뻥튀기 청약을 해가지고 이 관계 기관과 어떻게 대응을 해서 바로잡을지 자그마치 수요 예측에서 일경이 일경
아유, 참 말도 안 되죠. 일경 5203억 3조. 일경 5203조. 이 뻥튀기 청약이라든지 허수 청약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건 금감원에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요. 금융위원회에서. 또 하나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정상적인 실적도 좋아지는 기업에 대해서 공매도가 너무 그 심하다는 거죠. 그죠? 또 빌려주고 공매도. 개인들만 계속 결국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개인들을 갖다가 뭐 신용이라든지 미수 그러면 그걸 만약에 없애준다면 몰라도 그게 있는 한 그죠? 개인들은 탐욕에 물들어서 결국 미수금 반대 매매로 얻어 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용 반대 매매로 거기다 공매도까지 때려주면서 굉장히 개인들이 어려운 국면에서 상당히 시장에서 그 탈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자, 1월 11일도 예, 여기도 한번 반대 매매로 300 몇억이 날라갔고요. 또 어제도 예, 반대 매매로 지금 얼마요? 664억인 21일 날, 600 금요일 날이죠. 이 664억이 날라갔다는데요. 지금 이제 미수금에 대한 신용매만 그렇고 또 신용에 의한 신용 반대 매매도 역시 200억이 204억이 넘는 이런 반대 매매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예,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매도 상반기 시장이 올라간다면 얘기를 해야지. 시장이 올라가지 정상화 검토하겠다. 지금 뭐 뻥튀기가 물론 기관의 뻥튀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죠? 자본금 뭐요? 7억인가 얼마가 되는데 뭐 15조를 신청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서 뭔가가 예, 잘못된 길을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뻥튀기 청약, 허수 청약 이런 것도 처벌을 하는 지난번에 공매도로 인해서 허수 공매도, 그다음에 무차입 공매도 이런 것들을 규제했듯이 역시 뻥튀기 청약이라든지 허수성 청약에 대해서도 이거는 금융위에서 확실히 바로잡아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 LG엔솔에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고요. 자, 그런데 그거는 그건 이제 금융위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미수금에 대한 반대 매매와, 그 다음에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미수 거래라든지 신용 거래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탐욕으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붕괴해 여기서부터 역배열 가면서 붕괴를 내가고 있는데 지금 신용을 걸어가고 미수를 걸어서 돈을 벌겠다고 일단 목숨을 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돈도 다 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빠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차분하게 정석으로 가는 투자자를 하셔야 됩니다. 정석으로 가는 투자자는 뭐죠? 기업 분석에서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에 여러분이 동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셔야죠. 그죠? 그냥 미수금 치서 그냥 빨리 레버리지 써가지고 빨리 돈 벌면 엄청나게 벌것 같지만 저도 예, 25 전 경력이 26년째인가요? 경력을 해보면서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돈을 있는 대로 다 털리게 되고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그렇지를 못해서 그죠? 상당히 어렵고요. 또 이번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것이 저는 좀 좀 이해가 좀안 가는 건데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질 심사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아, 이 기업이 뭐 돈을 뭐 잃어버렸습니까? 그거는 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거고 회사 사장이 잘못되지 않고 돈을 잘 벌고 있고 현재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다면 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거래 정지 지속 또는 해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는데요. 결국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돈 버는 저기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좋죠. 영업이익이 지금 1000억대가 넘는 거고요. 그죠? 매출이 거의 뭐죠? 8천억이 넘는 기업이고, 현금성 자산도 꽤 많은데, 다만, 이번 개인이 뭐 2300억 넘는 돈을 갖다가, 이제, 그죠? 횡령해서 그런, 사장이, 회장이 그랬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개인이 회사와 관계없이 아마 그런 횡령한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기업이라면, 또 자본 잠식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이제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하고 나서 거래 정지를 지속할 거냐 아니면 바로 해제를 해서 정상 거래할 거냐 저는 정상 거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상 거래가 15일 후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너무 그죠? 투자자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소액 주주가 지금 19,856명이라는데요. 전체 발행 주식의 55.6%를 보유하고 있대요. 우리 의원들도 뭐 당연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거래소는 개선 계약을 받아들여서 20일 내 심사해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기면 그러니까 15일 그 다음에 또 5일 내에는 또심 뭐죠 개선 20일 이내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심위는 이제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면서 또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면 코스닥 심의를 넘어가서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개선 기간을 주기로 하면 최대 1년 거래가 묶이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신라젠이었죠.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 파이프라인도 약하고 또 기업이 또 어려운 기업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거래소에서 심사 이후에 20일 동안에 다시 거래, 그죠? 개선 계획을 받고 코스닥의 마지막 심사를 받겠지만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20일간 다시 심사를 받지만 아마 신라젠은 상폐 가능성이 높지만 이거하고는 또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오히려 빨리 그 정상 거래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돼야 또 맞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상한 얘기를 한게 아니라 좀 종목에 대한 얘기,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것 중에 첨예하게 갖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제가 점검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오스템 임플란트가 여러분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뭐 거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워낙 지금 좋지 않은 상태라서 신라젠하고는 아까 입장이 다르다고 그랬죠. 반드시 얘도 만약에 뭐 상장 폐지 여부가 나오면 다시 코스닥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예. 뭐 오히려 잘 마무리된다면 오히려 이럴 때 오히려 영업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그저 관심을 가지고 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이 종목을 예의주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지수가 너무나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주도주로 가는 반도체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완전히 오늘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세를 이탈했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추세 이탈을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여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반도체 DDR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DRAM 익스체인지 이틀 동안 조정받았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요. 그런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모습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마무리될 건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비중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서둘러서 매수하는 저기 너무 싸지 않나. 그래서 싸기 때문에 빨리 사야 된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좀 여유로 추세를 전환할 때, 상승으로 추세 전환할 때 드디어 매수할 생각을 하시면 싸게 매수하면서 비싸게 산것 같아도 그게 싼 거거든요. 저리까지 저점을 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제가 인간 지표가 나왔다 그래서 화재가 두 건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멈출지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나스닥 선물도 상당히 좋지 않은 하락 국면에 있어서 어쨌든 목요일 날 그러니까 20 며칠인가요? 목요일 날이 27일인가? 예. 1월 27일 날이 FMC 그 FOMC 연방준비위원회 어떤 결론이 나오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을까? 방향성이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요. 한번 또 아무래도 목요일까지는 시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인지를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27일입니다. 그래서 연준회의가 어떤 결론을 가져오면 그래서 아마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연준도 조금 여유를 두지 않을까. 급하게 막 금리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연준도 여유를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면 그럼 시장이 또 환호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많이 힘들 때, 참 이번에 어려운 국면을 만들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신라젠 다 상장 실시 심사를 받는다 어쩐다 그래서 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좋은 종목들은 역시 소부장 기업들은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하이닉스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삼성전자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 역시 종목들은 상당히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상향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들고 있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지는 거고요. 또 이것을 좋은 종목을 잘 골라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겨내는 투자로 가시면 결국 이 시장 어려운 상황을 조금, 그렇죠? 가장 어려울 때가 이게 그죠? 가장 어려울 때가 뭐다? 가장 투자 수익이 높을 때입니다. 그죠? 이 위기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위기라는 말이 그죠? 위험할 위자 기회기자. 위험할 때가 가장 기회다. 그러면 지금은 서둘러서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서둘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돈 갖고 있으세요. 추세가 전환할 때까지, 추세 전환하면 그때부터 매수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죠? 그냥 뭐 여기서 봐도 코로나 때 이게 떨어지고 나서 추세 전환 나가잖아요. 그럼 이때 사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자꾸 떨어지는데 더 사가지고 그저 아파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추세가 떨어진다고 자꾸 사면 물타기 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해가 가죠. 개인 투자자들이 자, 떨어지면 더 사죠. 본전 찾으려고.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 기관 외국인은 팔고 도망가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신저가 깨고 내려가는데 왜 사요? 그죠? 이럴 때는 사지 않고 무조건 기다려준다. 기다려주고 좋은 일이 벌어질 때 드디어 추세를 넘어가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갔을 때 여러분은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는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걸 꼭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성급하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된다.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한번 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효성 TNC 이번에 또 불이 나서 상당히 어렵죠. 이것도 지금 추세를 여기서부터 무너서 신저가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추세를 무너뜨리고 그죠? 여기 지금 신저가를 깨고 내려 지금 얼마요? 지금 반토막이 났죠, 지금. 98, 96만 원 갔던 건데 43만 원 이렇게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추세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뭘 개인들이 왜 삽니까 이거를? 참 안타깝죠.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사면 안 되는데 자꾸만 사요.
이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투자 가기 위해서는 추세가 하락할 때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뭐 쌍바닥이 잡았든 뭐 그런 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세를 하락할 때는 절대로 사지 않는 그런 전략을 가셔야만 여러분이 수익을 크게 가져.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거지 추세가 떨어질 때 사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해가시죠? 그래야 여러분 행복 투자로다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 잠시나마 여기까지 종목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